여러분, 저는 오늘 아침은 이거 어제 단그 납작복숭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참호 자랑하고 싶었어요. 오늘은 28일이고 오늘의 룩북 전부 찍어보자면 이거 탱크탑에다가 이렇게 된 디자인이고 바지는 뒤에가 이렇게 추리닝인 제품입니다. 이 신고 갈 거예요. 오늘은 진짜 춥고 어두워요. 이런 건물이 좀 비싼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겉에 외관이 좀 저렇게 이쁘다고 해야 되나? 화려한 것이 좀 오래돼가지고 집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맨 위에 집은 한여방. 집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집이네요.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집이. 아, 배고파. 갑자기 그냥 여기다가 세워져가지고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뭐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서. 저기가 오르세. 여기로 가면은 저 개선문 쭉 나오죠. 예쁘죠? 예쁘게 생기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. 이케아에서 저장 가보고 스타벅스 가려고 합니다. 약간 팝팝북 이런 거 사고 싶은데. 되는데 경찰이 좀 많아요. 오늘 갑자기
근대차가 엄청 많다. 지금 지하철 저기 봐. 손님분들 엄청 많고 여기 지하철도 지금 봐. 다쳤어요. 다른 역까지 가야 돼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. 위에는 이렇게 약간 좀 정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좀 화려하게 입었는데 이렇게 입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입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입고 저는 오늘 베르사유에 가보려고 합니다. 베르사유를 전에 못 갔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베르사유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신발은 닥터마틴 신어줬습니다. 저는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도 보이는 에펠. 근데 여기 앞에 좀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보러 가야겠어요. 베르사유를 가려면은 이걸 타야 된대요.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요. 헝에 헝? 여기요.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추워요 필요하더라고요. 여권만 보여주면 안 되고 이 티켓을 보여드려야 돼요. 그래서 저쪽에 티켓 파는 곳에서 티켓을 보냈어요. 자, A구역을 가보려고 합니다. B구역은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A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엄청 화려하죠? 어지러워. 미쳤나봐. 왜 들어왔어. 전 지금 뿌띠 트리아노인가? 거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. 그래서 다리가 아프지만 좀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와서 보니까 더 넓은 것 같아. 끝이 안 보여요. 그리고 그냥 점심 샌드위치랑 잠봉드 파이 그거랑 커피 아메리카노 샀습니다. 물이 좀 더럽긴 한데 여기 강 보면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. 너무 힘들었어.
이렇게. 마지막이야. 바게트에 좀만 더 던져줄게요. 개빨라. 그만 와. 가. 가, 이제. 붕어라고 해야 되나요? 저것도 있는데 저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. 너는 귀엽거든? 내 쟤는 징그러워. 너는 귀여워. 얘 너무 더럽다, 물이. 너는 귀여워. 퐁퐁이 같다. 생긴 거 말고 하는 짓이. 가. 저 보세요. 징그럽게 입 벌리고 와. 제가 뭐가 이거 빵 안 주니까 보이나? 보이시죠? 어떻게 봐야 되지? 아무튼 이거 빵 안 주니까 그냥 저기 가버림. 돌아와. 빵 줄 테니까 돌아와. 아니 이렇게 진짜 개징그럽게 생겼어. 안 귀여워 너는. 그 조혜영 역에 나오는 애 같아. 트리아농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공 트리아농인가봐요. 그래서 여길 한번 무료면 입장하고 아니면 안 들어갈 거예요. 아마도 여기가 뿌띠 트리아농 같은데 여기도 무조건 그 QR이 필요해요. 진짜 뿌띠하네요. 마리앙 투어렛트죠. 여러분들 여기도 정원이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아, 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경할래요.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가 뿌띠 트리아농이었고요. 인원 제한이 있어서 기다려야 돼요. 3일 만에 드디어 이거 샀습니다. 한 17? 16? 유로 정도 햄. 오늘의 저녁입니다. 오늘은 짜장불닭이랑 김밥. 길 너무 많이 걸어서 발이 너무 아파요. 그래서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씻고 누워야겠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 저는 이제 장을 다 보고 집에 들어가는 중인데 오히려 아침에는 진짜 엄청 춥거든요. 근데 저녁 지금 6시 넘었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. 오히려 저녁이 더 안 추워요. 밥 먹고 배 안 고프면 괜찮으면 이거 감자칩이랑 맥주 마시려고. 아 오늘도 너무 피곤한 하루였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집에 왔고 지금 여기 앞에 김밥이랑 불닭볶음, 짜장불닭 먹을 겁니다. 저를 오늘은 베르사유 갔다 왔는데 베르사유가 날씨가 조금 흐려서 정원은 날씨가 좋을 때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김밥 그냥 기본 김밥으로 샀어요. 불닭 짜장 진짜 맛있어요.